자, 1번. 등전이면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자, 그래서 먼저 전화가 이렇게 있으면 전화에서 전기력선이 뿜어져 나가지. 그래서 여기에 이게 뭐냐? 바로 등전이가 되는 거지. 등전이면. 그래서 얘가 만약에 여기가 전위가 더 높지. 전위가 낮고. 그래서 얘가 뭐 20볼트다. 그럼 얘가 10볼트.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수직이야. 수직. 응? 수직. 자, 1번. 등전이면과 전기력선은 수평이 아니라 뭐다? 수직. 2번. 전위의 기울기가 없는 부분으로 평면을 이룬다. 이게 평면이야. 그지? 여기는 전위가 같은 거야. 맞죠? 자, 그다음에 그 3번. 다른 전위의 등전이면은 서로 교차하지 않는다. 예, 교차하지 않죠. 맞죠? 리을. 전하 밀도가 높은 등전이면은 전기장의 세기가 약하다 그랬는데 전하 밀도가 얘가 크면은 전기력선도 많이 뿜어져 나가지. 전기력선도 많이 뿜어져 나가면은 그만큼 전기장의 세기도 강하게 되겠지. 전기장의 세기라는 거는 이게 뭐죠? 전기력선 밀도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은 틀린 거죠? 예, 맞는 거는 니은 디귿. 정답은 2번이 된다. 2번. 자, 전압이 2볼트, 내부저항이 R5음인 전지에 단자전압을 내부저항 25오음의 전압계로 측정하니 50볼트이고 75오음의 전압계로 측정하니 75볼트이다. 전지의 전압 E와 내부저항 R은? 자,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은 이런 얘기지? 얘가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에다가 단자 전압 아주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전압계를 다뤘어요. 그런데 전압계의 내부저항이 얼마라고? 25오입니다. 이때 전압이 얼마가 측정이 됐다는 거죠. 이때 측정된 전압은 50볼트입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지. 자, 50볼트. 자, 50볼트죠. 자, 그 다음에 75오음의 전압계로 측정했더니 75볼트. 여기에 이런 조건에서, 자, 이런 조건에서, 요거, 구하라는 이제 그런 얘기가, 예,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미지수가 몇 개고, 미지수가 몇 개면은 식이 몇 개가 있어야 됩니까?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한다면은, 자, 이 문제는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풀 수가 있겠죠. 응? 그지? 맞아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얼마일까요? 2A가 흘러가겠어? R분의 V니까? 여기 흘러가는 전류는 얼마가 되겠어? 1A가 되겠지? 맞아요. 자, 그러면은 요 2A가 흐르고
이러한 피아가 흘렀다. 그러면은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암페아는 쉽게 생각하란 말이야. 이 암페아, 이 전류는 이 암페아라는 전류는 자 옴 법칙으로 전체 저항이 있어야 되겠지? 여기 전체 저항이 얼마야? R 플러스 25 옴 맞아요? 전압은 자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라 그랬어. 여기 2A가 흘렀다는 거는 2A 흘러서 25니까 50V가 된 거잖아. 그러면 기전력은 여기가 이렇게 되겠지. 맞나? 그러면은 요 식에서는 1A가 흘렀는데 1A는 전체 절반. 전체 저항은 얼마죠? 요거하고 요건가요? 그러면 R 플러스 75가 되고 이때 기전력이 얼마예요? 2가 되는 거죠? 2. 2.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뭐예요? 2는 이렇게 넘어가면은 뭡니까? 2R 플러스 50이라는 식이 하나 만들어지나?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식에서는 이제 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2는 R 플러스 75라는 이렇게 식이 하나 만들어집니까? 자, 요 두 개 식이 이해가 예, 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 보세요. 미지수가 두 개인데 식도 몇 개다? 식도 두 개다. 그러면은 뭘로 풀 거야? 뭐 대입법으로 풀던 뭐 여러분들 뭐 잘하는 걸로 풀던 아무 상관이 없어. 그러면 이 두 개는 같은 식이니까 이렇게 풀어도 되겠다. R 플러스 75와 2R 플러스 50은 같습니다. 이렇게 풀어도 돼요? 안 돼요? 돼요? 그러면은 여기서 R은 얼마냐? 이거 넘어가면 R, 이거 넘어가면 25. 아이고, 그냥 보너스로 25가 나오죠? 그러면은 여기에 집어넣으면은 25가 되니까 2는 얼마가 되나요? 바로 100V가 되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맞아요? 자, 다시 하자. 여기서 이렇게 흐르는 전류는 2A지? 여기서 흐르는 전류는 1A지? 이렇게 식 두 개 만들어서 원하는 거를 구하면 되는 거다. 맞아? 이해되지? 자, 그래서 이런 문제는 조금만 여러분들이 실수만 안 하면 다 맞는 문제다. 3번. 다음 회로에서 40마이크로 페럿 캐패시터 양단의 전압 VA는 자 이렇게 물어봤나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일단 여기 걸리는 전압을 계산해야 되지. 여기 걸리는 전압을 계산하려 그러면은 전체 C값이 얼마인지를 알아야 되잖아. 그러면 자, 요거를 여러분들이 뭐 빨리 뭐 푸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런데 이제 이해가 돼야 되니까 이걸 어떻게 바꿔야 돼? 요렇게 먼저
바꾸는 절차가 있어야 될 거다. 여기가 100이고 여기가 얼마인지를 계산해야 되겠지. 그렇지? 얼마인지가 계산이 되면은 여기가 얼마인지가 계산이 되면은 여기가 계산이 되는 거니까 여기 계산되는 거는 1도 아니잖아. 그렇지? 그러면은 먼저 요 전체의 C가 얼마인지를 한번 보자. 응? 자, 요거는 콘덴서 직렬은 저항의 병렬처럼 계산한다. 뭐 여러분들이 콘덴서 직렬은 저항의 병렬처럼 계산하니까 합분의 곱인가요? 합분의 곱이에요. 자, 요렇게 여러분들이 되겠지? 이게 뭐죠? 이거 두 개 합한 거, 이거 두 개 곱한 거, 맞아요? 그리고, 자, 콘덴서 병렬은 저항의 직렬처럼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12. 자, 이렇게 되면은 이게 얼마일까요? 8, 20, 이거네. 그러니까 여기는 20의 마이크로다. 20의 마이크로다. 이렇게 되는 거를 알 수 있어? 이해돼? 그러면은 20 여기에 걸리는 전압은 V라고 그러죠. 자, V는 자, 여러분들이 36이 분배되는 거죠. 요거 요거. 그러니까 20 플러스 100에 얼마에 100에. 그렇지? 콘덴서는 이렇게 분배가 되지? 전압 분배가 이렇게 됩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거 해봐요. 120에 100 암산 빨리 해야 돼. 땅땅 하면은 얼마일까요? 30V가 나오네요. 그럼 이제 끝난 거지. 자, 이 30V가 바로 여기와 여기에 30V가 걸린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여기에 걸리는 거는 얼마입니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 걸리는 VA는 자, 이거 10, 40에 10, 얼마? 30. 돼요? 얼마야? 50. 딱 암산 6V. 정답은 3번에 6V가 되겠지?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빨리 여러분들이 콘덴서 병렬은 저항의 직렬, 콘덴서 직렬은 저항의 병렬에서 전체 전압 구하고 콘덴서 분배되는 전압 구하면 답을 구할 수 있지. 할 수 있겠지?